안녕하세요. 아찌로망입니다. 여기는 돌산대교 아래에 있는 돌산 우두왕입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선상불꽃쇼 미남크루즈를 타보고 삼합사다구 돌문어 해물삼합을 먹어볼 겁니다. 저녁 일정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최고의 코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3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이사부 크루즈와 미남 크루즈 두 대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탈 크루즈선은 미남 크루즈입니다. 미남 크루즈의 정원은 920명이며 총톤수 1321톤의 우리나라 최고의 선상불꽃 크루즈선입니다. 승선하기 전에 승선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출항시간 30분 전에는 꼭 도착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있어야 승선할 수 있습니다. 승선신고서 작성을 다 하셨다면 매표소에서 발권하시고 승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예약은 네이버에서 미남크루즈로 검색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현장 발권이 안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2주 전에 미리 인터넷 예약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불꽃 투어는 70분이 소요되며 성인은 38,000원, 소인은 22,000원입니다. 자, 드디어 승선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타보는데요. 우람하고 아주 멋지네요. 1층입니다. 커뮤니티 존이 자리하고 있네요. 메모지와 펜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2층은 꽤 넓은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벌써 사람들로 꽉 찼네요. 라이브 콘서트 무대도 있고요. 휴대폰 충전잭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술을 마실 수도 있으며 메뉴는 해물파전, 돈가스, 어묵탕이 있네요. 갈매기밥, 새우깡도 있습니다. 갈매기즙, 새우깡. 벌써 파전에 막걸리를 드신 분들이 계시네요. 저희도 파전을 먹기 위해 자리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리가 없으면 음식 주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먼저 자리부터 잡으시고 음식 주문을 하셔야 합니다. 3층입니다. 가장 먼저 갈매기 존이 보이네요. 3층에는 실내 전망대와 편의점이 있고 컵라면과 스낵 등 다양한 음료도 준비되어 있으며 갈매기밥, 새우깡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4층은 바다 전망대로 불꽃쇼를 관람하는 루프탑이 있습니다. 아직 출항 전인데요.
루프탑에 아주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출항 준비 중인 이사부 크루즈도 보이네요. 출항을 날리는 벽구동 소리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요. 저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승선하신 모든 분들 다 즐겁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좀 쌀쌀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좀 건강도 유의하시고요. 불꽃쇼는 지금부터 한 25분에서 30분 후에 진행할 거니까요. 선내 안내 방송이 불꽃쇼의 기대감과 설레임을 더해줍니다. 크루즈선은 꿈과 낭만을 싣고 여수 밤바다를 거슬러 오동도를 향해 전진합니다. 이제서야 파전과 막걸리가 나왔는데요. 파전은 15,000원입니다. 가격 대비 괜찮았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 기분이 좋아지는 저녁입니다. 선배! 머리도 건강하고 소원, 성취, 안사, 경통, 카운트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선상 불꽃쇼가 시작됩니다. Get ready for the countdown. 5, 4, 누군가에게는 인생 불꽃쇼가 될 수도 있는 아주 멋진 선상 불꽃쇼였습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불꽃쇼가 끝나면 즉석 라이브쇼가 이어지는데요. 완전 나이트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바람이 조금 불었는데요. 배가 흔들리거나 하진 않았지만 돌아올 때쯤 약간의 멀미 기운이 있었습니다.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멀미약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선상 불꽃쇼를 마치고 돌문어 해물 삼합 맛집 삼합사다구에 왔습니다. 이순신 광장에서 해양공원길을 따라 200m쯤 오시면 키웨스트 리조트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여수 밤바다를 볼 수 있는 해양공원길과 벽화골목 입구가 있으며 바닷가 공원길을 따라 600m쯤 올라가면 낭만포차 하멜등대와 연결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주말엔 늘 만석인데 오늘은 비수기 평일이라 빈자리가 많이 보이네요. 저희는 명품 돌문어 해물삼합 대짜를 주문했습니다. 참, 미남 크루즈 탑승객이 이곳에서 해물삼합을 드시면 전복 3마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조하세요. 해물삼합을 주문하면 기본으로 홍합탕, 계란찜, 갓김치가 나오고 야채, 과일이 나옵니다. 홍합은 암수 구별법이 있는데요.
삶았을 때 하얀색을 띠면 순놈, 붉은색을 띠면 암놈입니다. 오늘 여기는 지인 소개로 왔는데요. 사장님께서 멍게 해삼 그리고 가리비찜을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서비스를 엄청 잘 주시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멍게가 참 심심하네요. 여기 그냥 아예 우뚝 생각 여기 그냥 아 멍게가 참 심심하네요. 대짜는 양이 많아 세팅된 거 보여주시고 주방에서 이렇게 따로 익혀주시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는 참 편리했습니다. 양이 푸짐하고 구성도 알차서 4인 가족이 먹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잘 졸여주고 있네요. 졸여서 먹는 게 좀 맛있습니다. 맵거나 짜거나 자극적이지 않아서 해물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 아주 좋았습니다. 추천합니다. 역시 마무리는 볶음밥이죠. 하트 모양을 만들어주는 사이에 밥이 잘 볶아졌네요. 오늘은 잘 놀고 잘 먹고 저녁시간 최상의 코스였습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